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서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죠. 투부정사는 어떤 경우에는 명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로도 쓰입니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사입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 그리고 감정이나 판단에 대한 이유, 원인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목적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되기 위해서, 뭐뭐 하다. 바로 그런 표현이 생각나죠? 그래서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면 전부 다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문장 보세요. He went out to meet her.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went out, 외출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부정사, 부사적 용법, 목적. I was very glad to see you again.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다. Very glad. 왜 반가웠습니까? 반가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녀를 다시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to see you again. 이쪽 부분은 반가운 것에 대한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문장 볼까요? 'Your foolish belief is his proposal.' Foolish, 어리석은. Refuse, 거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Proposal, 제안입니다. 너는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제안을 거절해서 이유, 원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이유, 원인이 됩니다.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to 앞에 in order가 쓰이기도 합니다. I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이 표현을 to 부정사 앞에 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